교통섬은 자동차의 교통처리나 보행자의 도로 횡단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. 서초구가 이 교통섬을 활용해 그림책과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. 이재용 기자입니다. 스트리밍 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리 놀이터입니다. 태블릿 PC에서 콘텐츠를 선택하면 원하는 속도에 맞춰 책을 읽어줍니다. 소극장에선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림책 영상이 상영됩니다. 보면서 소리도 듣고 엄마가 표현할 수 없는 거를 해주니까 성우분들이 해주니까 좋은데요. 책장엔 큰 그림이 그려진 빅북과 동화책 등 8,500여 권의 도서가 꽂혀 있습니다. 서초 그림책 도서관입니다.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, 주말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 서초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초 동 주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했었고요. 마침 그 기부를, 이 건축물을 기부를 받아서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게 됐습니다. 서초 구민이거나 서초구 소재 직장인 등에 한해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. 이용 방법은 연회비 만 원을 내고 안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. 사기엔 좀 돈 아깝기도 하고,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2주 동안이란 여유 있는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장난감 빌릴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좋았고요.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교통섬에 그림책과 장난감 도서관을 마련한 서초구. 오는 5월에는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함께 키움 육아센터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.